반갑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라, 날씨가 장난이 아닌데, 법무사의 그 설법전에 합창단을 비롯해서 다도부 식구들 또 노보살님들, 또 젊은 보살님들, 거사님들, 정말 이렇게 법당 안과 밖이 꽉 차서 이렇게 법회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법무사는 스님의 고향이라 이제 속가로 말하면 친정에를 온 거라고 보는데, 스님이 여기서 바라봐도 얼굴들이 낯설지 않고 얼굴들이 전부 익어서 한 식구가, 그러니까 옛날 한 식구가 된 것처럼 또 한 식구이고, 그래서 오늘 법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스님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도량을 정리를 잘하고, 또 신도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모이도록 애쓰신 주지 스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 꼼꼼하시고, 또 지금 그 전에 오늘 아침에 법회 전에 보니까 사자암 앞에 선문화타운을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진척이 참 많이 됐는데, 그 선문화타운이 잘 이루어지면은 법무사가 힘을 더 쓰게 되고, 또 불교가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지 스님의 스님과 또 소임을 보시는 스님들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문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라 보니까요. 오늘이 그 관음제일이고, 또 지장기도를 하고, 또 생전예수제 5제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앞에 스님들이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가끔 신도들이 스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스님 별일도 다 많다고, 뭐 절에서 갑자기 왜 예수를 뭐 때문에 끄집어내느냐고, 그 뭐 한문으로 우리가 모르면은 한글로는 뭐 예수, 기독교 예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자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미리미리 닦는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 가는 아이가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은,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면은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발언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 신랑이 한 달에 돈을 한 250만 원 벌어오면은 150만 원 가지고 살고, 100만 원 가지고 보험도 들고, 뭐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건강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대비를 해서 저축을 잘 해놓은 사람들은 나이가 이렇게 든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꼼꼼하게 예금했다가 그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할 때
그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살아생전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든지 아니면은 뭐 광명진언 그 진언을 열심히 하든지 지장제일인데 우리 광명진언을 한번 같이 해야 되겠네. 그죠?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옴 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 주와라 푸라 바르타야 옴 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와라 푸라 바르타야 옴 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바라 프라 바르타야 훔. 그 광명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는 광명 진언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처럼 얼굴도 자비스러워지고 음성도 편안해지고 삶이 어려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살아생전에 또 과거생에 잘못 살아서 나하고 지어놓은 그런 원기들이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장보살을 부르는 동안에는 그 과거생에 내가 잘못해서 원한 관계를 맺은 영혼도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라.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면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실려 있는 그런 과거의 빚쟁이들 그 영혼들도 같이 지장보살 지장보살 따로서 하다 보면은 그 원혼이 풀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 같은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보이는 세계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은 보이는 세계도 어둡고 탁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화엄경 도리를 살펴봐도 일체가 유심조다. 그 개송을 한번 그 화엄경 계속을 읽겠습니다. 한번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하니 일체가 유심조로구나 나무와 이타불. 그 화엄경에 약 보면은 그 일체의 모든 것은 산화되지 모든 것이 전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봐도 전부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마음을 잘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제를 닦으면서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면은 현재와 미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제가 들은 것은
4년마다 한 번들은 윤달에 들게 되는데, 윤달에 예수제가 되면은, 이제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이, 아, 스님,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 산소에 손을 좀 보겠습니다. 또는 묘지에, 애가 그 고조 할아버지 묘지가 너무 오래돼서 묘소를 파내서 그 시신을 다시 화장을 해서 뿌려버리고 위패만 전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왜 그러냐면 윤달은 손이 없는 달이다. 윤달에는 죽은 시체를 거꾸로 세워놔도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달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드려서 묘소도 돌봐드리고, 묘소가 없으면 납골당에 가서라도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또 옛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이 윤달에는 복을 짓는 달이다. 부모님을 위해서 복을 짓는 달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한 번은 제자들과 이웃 마을에 설법을 하러 떠나시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길가에 쌓여 있는 뼈무더기를 보고 부처님께서 큰 절을 세 번 하니까 아람존자가, 부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삼계의 대도사신 부처님께서 이 하잘 것 없는 뼈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시다니 안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삼배를 하고 나서, 아라나, 너는 너무 모르는구나. 지금 보면 하찮은 이 뼈무더기이지만은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우리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되기 때문에 이 뼈무덤을 봐도 스님은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란 존자를 시켜서 남자 뼈와 여자 뼈를 구분해 봐라 하니까, 부처님 어떻게 뼈를 가지고 남자 뼈, 여자 뼈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남자 뼈는 희고 단단하고 여자 뼈는 검고 가볍다 하고, 뼈만 들어봐도. 그래서 남자 뼈는 어째서 희고 단단하고 무겁고 여자 뼈는 검고 가볍느냐고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젊은 시절에 산에 두고 놀러도 가고 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경 읽는 소리도 듣고 법당에 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남자들은 뼈도 더 튼튼하고 그랬기 때문에 뼈 무게도 더 무겁고, 여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 한마디로 흘리는 피가 거의 한 마리 넘는 피를 흘린대요. 우리가 그 어머니가 흘리는 피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젖을 먹일 때 그냥 순수한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뼛속에 있는 그 골수까지 아이들에게, 아이한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번 제가 어린이 법회에 지금은 저 고인이 되신 박종자 교장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이 들어보니까 정말 눈시울이 튼 듯 뜨거워지더라고.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서너 달 지나게 되면은 어머니가 살구나 뭐 자두나 신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라.
그 임신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전부 신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왜 신궐 신음식을 찾느냐면은 그 뭐 옛날에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식초같이 신음식을 먹어야지 어머니 뼈가 누글누글해져서 그 뼈 속에 있는 진액이 빠져서 그게 아이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만난 어머니가 대부분이 골다공증이 오고 그러는데 어머님의 은혜가 큰가요? 큰가요? 어머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렸는데 제대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래봐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쵸? 그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그 메고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메고 수미산을 돌아도 부모의 빚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부모에게 전화도 좀 드리고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전화도 한번 드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는 묘소도 좀 찾아가서 거기서 금강경도 좀 읽어드리고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이 아미타경도 읽어드리고 어쨌든 부모가 극락세계에서 왕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절에 와서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여기서 절을 하면 효자고 효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스님 보니까 효자고 효녀인데 박수 한번 치라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부모님께 우리가 조상님들을 모시고 절을 하고 아미타경을 읽어드리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 정말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빠짐없이 보모사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이 이렇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물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모사에 오면은 옛 그 큰 스님들이 살면서 이렇게 이룩한 가람에서 가람만 바라봐도 좋고 보모사에 있는 나무만 봐도 좋고 흘러가는 물만 봐도 좋고 바위만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하더라도 부처님을 믿는 그 신도님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탈되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분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아이고 불교를 믿어보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불교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제 힘들지 않은데 자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해주면은 그 개송을 딱 암기해서 그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설해주는 것을 듣고는 금방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개송을 잘 암기 못하는 주리 반특가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반특가라고 그래 반특가. 그런데 주리 반특가는 머리가 나빠서 형은 또 머리가 그 반면에 좋아서 개송을 줄줄 외우는데 동생이 개송을 하나 못 외우니까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보면 좀 창피해하네요. 그래서
형이 동생 반뜻갈 불러서 나는 너 때문에 정말 그 창피해 죽겠다. 내가 너무 바보짓을 하니까 내가 너무 형이 나로서 너무 창피한데 너 안 맞지 말고 짐 싸가지고 내려가라. 너는 부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럼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주리반특가가 좀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는데 내려가라 그러니까 억울해요 하네요. 그래서 막 그 소리를 엉엉 내서 막 우는 거라. 그러니까 형이 보니까 야 이놈아 울어도 조그맣게 울어야지 크게 울면 누구 들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 거라. 형은 재빨리 도망을 안 갈 수가 없더니 도망을 가고 부처님이 와서 그 바보로 이름이 나 있는 주리반특가가 울고 있으니까 아유 반특가야 무슨 일이 있냐? 왜 울고 있니?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니? 누구한테 혼났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주리반특가가 이제 형한테 꾸중을 듣고 울고 있다가 부처님을 만나니까 막 어머니한테 막 아이들이 하던 것 마냥 아 형이 말을 나를 바보라고 내려가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내려가도 어디 있을 데도 없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주리반특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등을 또 다독다독 해주면서 반특가야 울지 마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니? 하고 물으니까 네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특가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거는 내가 부처님 전에 귀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처님이 나에게 귀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만 물어보자. 내가 너희 형한테 귀의를 했느냐 부처님께 귀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라고 보니까 반특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을 따라 오긴 했지만은 내가 귀의한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 것이지 형한테 귀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인 나에게 귀의를 했다면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주리반특가가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라. 여기 주리반특가 같은 사람, 같은 보살들이 좀 있어요. 가끔 보면. 절에 와서 어느 보살이 조금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내가 다시는 절에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 보살 꼴보기 싫어서 절에 안 가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절에도 안 나오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보살은 지금 이 법문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 보살들이 있으면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또 가서 법문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주리반특가는 이제 부처님한테 반특가야 너는 부처님에게 귀한 것이지 너 형한테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이 뭐래 한달 내가 형의 말에 귀를 들 필요가 없다.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의 갈 길을 가면 되지 않느냐. 부처님,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긴 하는데 저는 개송을 하나도 못 외우는 바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반특가가 그러면 부처님이 반특가에게 그러면 내가 개송을 쉬운 거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지금 네가 청소한다고 쓸고 있는 이게 뭐냐? 아, 빗자루입니다. 이 빗자루는 잊어버리지 않겠지. 아, 부처님, 이 정도에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기 빗자루. 터는 거, 이게 뭐냐? 털이개입니다. 이건 뭐냐? 걸레입니다. 그럼 외워봐라. 빗자루, 털이개, 걸레. 아, 세 가지는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털고. 한번 따라서 우리도 털고. 쓸고.
닦아라. 아, 그 세 가지를 해주니까 반특가가, 아이, 그 정도 괴성은 저도 외우겠습니다. 털고 난 다음에 떨어진 먼지를 쓸고 그 다음에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리반특가가 부처님이 시킨 대로 고지고대로 털고 쓸고 닦았는데 세월이 1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리반특가는, 아, 그것이었구나. 털고 쓸고 닦으라는 건 내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털어서 쓸어내고 닦아내야 된다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닦아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리반특가는 화가 나면, 아, 화나는 이 먼지를 빨리 털고 쓸어내고 닦아야지.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얼른 털고 쓸고 닦아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주리반특가의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주리반특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런데 그 대중, 함께 사는 대중들은 주리반특가가 저 자식이 이제는 뭐 실성했네, 삐죽삐죽 웃고 눈빛이 보니까 이게 옛날 눈빛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오직 부처님 만나시고, 아, 주리반특가가 결국은 오직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털고 쓸고 닦아내다 보니까 저리 맑고 깨끗해졌구나. 주리반특가를 그 옛날에는 비구스님, 비구니스님이 사는데, 비구니스님들은 비구스님이 사는 처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법문을 가는데, 이번에는 주리반특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주리반특가를 그 초하룻날 법회에 보내신 거라. 그런데 이제 보낸다는 소문이 났는데 비구니절에서 막 난리가 난 거라. 아, 부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아, 우리 절에 천하의 바보 주리반특가를 우리 비구니들한테 법문을 하러 보내니 비구니들을 어떻게 보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바보를 보내느냐 하고, 우리가 이 법문을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우리가 주리반특가한테 법문을 해주면 해줬지 그 법문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나겠나요 안 나겠나요. 요즘 세상에 참 뭐 대통령이 뭐 좀 잘못했다고 막 떠들어대는 지금 세상에도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비구니 회상에도 뭐 잘했니 잘못했니 책임 소재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나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이제 주리반특가는 이제 비구니절에 간 거예요. 비구니절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이제 비구니들이 법문을 듣자 말자 하다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나 법상에 올려 보내자 하고 법상에 올려 앉혔어요. 그런데 그 주리반특가가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입정하고, 입정 끝나는 죽비가 끝나자마자,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개송 한 구절도 못 외우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저는 부처님 전에 귀한 것이지 형에게 귀한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한테 털고 쓸고 닦는 세 가지 개송을 배워서 읽다 보니까, 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어두운 마음, 잘못된 마음, 또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마음,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전부 쓸고 닦아내야 된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을 닦기 시작을 해서 내 마음이 지금은 편안해지고 맑아졌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한 떠올라가지고 대중을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이렇게 탁 앉으니까 비구니들이 금방 뉘우쳤나요? 뉘우쳤나요? 일어나서 막 큰절을 막 올리면서 아이고 스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니 주리반특 스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함과를 증득해서 이렇게 신성까지 자제해 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막말을 해서 참회를 드린다고 비구니들이 크게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리반특가가 개송 하나를 못 외웠는데 뭐 우리 주리반특가가 외운 개송이 주리반특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덕의 마음을 털고 쓸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먼지를 털고 쓸고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왜 화가 날까를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스님이 가르쳐주는 개송을 앞으로 물어볼 텐데 못 외우는 사람은 주리반특가보다도 머리가 나쁜데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털고 쓸고 닦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처음 설법을 하시는데요. 교진녀 등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처음 하는데 그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하면 삶은 고통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삶은. 삶 하면은 살아가는 도중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러구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고르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은 행복할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근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가정의 행복, 나의 행복, 친척 간의 행복, 이웃 간의 행복, 이 나라의 행복, 그 행복을 발언하는 것이 바로 절이 돼야 된다 하고 그런데 그 행복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샘물이 샘에서 나와서 흘러서 또랑문도 만들고 또 계곡의 물도 만들고 결국은 그 냇물과 강물과 바다로 흘러가듯이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이 솟아나야 된다 하고 내 마음 속에서 즐거운 마음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돼요. 어머니가 즐거우면은 애들도 즐겁고 신랑도 즐거운데 어머니 한 사람이 우울해지면 집안 전체가 우울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행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질머리라, 성질머리. 성질을 한번 일으키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성질을 내면은 아까 그 반뜩 마냥 털고 쓸고 닦아내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 벌써 털고 닦고 털고 쓸고 닦아서 바로 없애버리는 거라 성질이 나도. 그런데 성질을 점점 더 내고 화를 막 내면서 이게 뭐 오늘 난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죽고 네 죽고 네 죽고 나 죽고 다 하자 막 이렇게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누만 손해인가요? 따라서 지만 손해다. 성질 내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게 그 못된 성질을 착한 성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금방 지옥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남의 말에 내가 왜 지옥이 되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말은 스쳐가는 바람소리하고 똑같은데 말에 막 지옥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탐욕,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라. 재물을 구하는 게 뜻대로 안 돼도 고통이 발생이 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고통이 발생이 되고 온갖 것을 집착하고 손아귀에 누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고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씩 벗어버려라.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소금 한 주먹을 대접에다가 소금 한 주먹을 넣어서 풀으면은 그 물은 차가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다라에다가 딱 그 소금 한 주먹을 풀어보면 소금을 푸는 듯 만듯하잖아요, 그렇죠? 마음 그릇이 크고 넉넉할수록은 한 사람은 무슨 얘기가 들어오든 무슨 시비가 들어오든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편안한가요, 안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공부가 많이 됐느냐, 공부가 많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그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선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한번 결정된 마음이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가 어딜 가니까 금방 병도 고치고 뭐 금방 건강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종교는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 약을 한 몇천만 먹으면 병이 딱 고쳐지고 뭘 먹으면 평생 중풍이 안 걸리고 한 번만 먹어도 참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스님도 단단해야 되는데 속아서 한 번은 30만원짜리 약을 먹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 다시는 안 속아야지 했는데 또 누가 와서 또 50만원짜리 약을 파는데 그 뭐 스님 할부로 10달이면 되니까 5만원씩 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신도가 스님한테 스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챙겨드리는 거니까 잡숫고 그냥 한 달에 5만원씩만 결제하면 된다고 먹어보니까 뭐 그게 그거요.
이해가 되죠. 막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러는데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다 하고 내 마음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맑고 청정하도록 우리가 털고 쓸고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맑아지고 또 넉넉해지고 바다같이 포용력이 생겨서 누가 시비를 하든 온갖 것에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매일 부닥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쓸고 닦아야 된다 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자. 지금 그 인도 네팔 부근에 보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은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고 나라도 이렇게 크지 않은 부탄은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 그런데 부탄은 자동차도 많지 않고 길도 아스팔트 길도 많지 않아요. 옛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는 그 길인데 그 나라 부탄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는 차도 많이 못 들어오게 하고 관광객도 많이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시계를 멋지게 차고 오고 뭐 옷을 멋있게 입고 하면 글로 물들 수 있다는 거라. 자연 속에서 양을 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고 그 흘러가는 물과 초원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심지 공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맞는 말이죠. 그 정말 우리 눈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요? 정말 그 여성 대통령이 정말 너무 스님이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 스님이 좀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왜? 국민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데 물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스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 우리 마음속이 행복하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스님이 한 3분 동안, 2, 3분 동안 행복 발언을 읽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나라를 행복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행복하게 하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무들도 꽃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나무들도 꽃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행복하게 하소서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집니다 흐르는 물처럼 싱그러워집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밝아집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밝아집니다. 내 마음은 넓어집니다. 내 마음은 넓어집니다. 바다처럼 한없이 넓어집니다. 바다처럼 한없이 넓어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 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준비해 온다는데 이걸 못 해 왔어요. 그 행복 발언문 책받침이 있는데 그걸 못 읽고 왔는데 그 다음 그 육제에는 나눠 주도록 제가 스님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씩 받아서 그리 해야 됩니다. 불행하다고 하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라. 자꾸 나는 행복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아이들을 모았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불교를 믿는 우리 가정은 점점 행복합니다. 스님들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죠. 그죠? 어쨌든 모처럼 우리가 법무사에 와서 제가 법무사에 와서 이렇게 법회를 한 데 대해서 스님도 고맙고 또 보살님들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보모사 주지스님 또 보모사 대중스님 선빵스님 또 기도하시는 스님들 모두 행복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보살님들, 또 접수를 하시는 보살님들, 저 공양관에서 공양을 짓는 보살님들, 합창단에서 우리 휘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합창을 해주시는 우리 음성공양 보살님들, 또 차를 정성껏 우려 올려주신 다도의 보살님들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